안녕하세요. 니터운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니트 뜨개기법 말고요. 니트 매거진, 유명한 털실타래라는 매거진 잡지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한스 미디어에서 이번에 좀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잡지를 보내주셨어요. 제가 선물도 받기도 했고, 그다음에 제가 가을 시즌에는 제돈 주고 잡지를 또 구입도 해봤는데, 여지껏 지금 여섯 번째 겨울호가 나왔는데, 제일 알차게 들어있는 잡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항상 털실타래는 보면은 그 기본 메인 주제가 있어요. 근데 이번에는 노스테이지아 요크 무늬가 메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잡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, 이 털실타래 잡지의 제일 큰 특징은 그냥 뜨개 기법과 그 다음에 뭐 도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 털실 의 역사라든가 유명한 곳을 방문해서 그 기사도 같이 이렇게 제작해서 담아놓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첫 번째서는 요 무늬. 요새 다시 요크 무늬가 다시 트렌드로 돌아오고 있나 봐요. 요 무늬 너무 예뻐서 이것도 유심히 봤고, 그다음에 여기 요 무늬 너무 예쁘죠. 요 무늬를 저는 이제 남편하고 부부템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요것도 상당히 요크 무늬라서 뭐 뜨기는 쉽게 늘릴 수 있어서 무늬대로만 도안 보고 뜨면은 되게 쉽게 뜰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, 심플하면서 클래식한 그런 무늬들이 거의 대부분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이렇게 열매달 이틀이라든가 뜨개 상점 같은 광고도 몇 군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니팅 아람 무늬도 이번에 좀몇 가지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람 무늬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, 그다음에 전 요거요. 요 베스트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요것도 한번 잘 응용을 해서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봄 시즌에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 소품,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테마로 한 이런 케이크 코바늘 소품들도 들어가 있고, 이렇게 산뜻한 아람 무늬, 아람 무늬도 심플한 게몇 가지 있어요. 뭐 아람 무늬는 요것도 한번 제작해 보면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람 무늬도 있고, 그라데이션 실로 제작한 것도 있고, 유심히 봤던 건요 작품입니다. 요게 지금 헥사곤 무늬 있죠? 헥사곤 무늬를 코바늘로 해서 모티브를 다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가디건을 만들었더라고요. 요것도 되게 만들면 제가 또 워낙 이런 무늬도 좋아해서 연결해서 만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제가 특징적으로 봤던 거는 원피스도 있고, 이번에는 코바늘, 대바늘 다 같이 혼용돼 있어서 볼거리가 상당히 많았어요. 그다음에 뭐 털실타래에서 직접 일본에 방문 왔던 취재기 같은 것도 있고, 여기 요새 제일 핫한 투데이즈 니트 책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. 그쵸? 요게 제일 핫하죠? 노란 카라 니트. 이런 뭐 실에 대한 정보도 있고 책자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특징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, 여기 이렇게 강아지하고 함께 강아지랑 아이랑 스트라이프 줄무늬로 이렇게 같이 뜨개 옷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게 되게 심플하면서도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아이들이 있으신 엄마들은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아이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을 것 같고.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뜨는 법들, 그러니까 되게 알차게 구성이 잘돼 있어요. 그리고 약간 이게 좀 빈티지하지만 요런 그라데이션 된요 실도 이렇게 하면 예쁘고, 요 조끼는 제가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요것도 되게 하면은 색 배합만 잘하면 되게 예쁘게 될것 같습니다. 잡지는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서 뭐 놓칠 게 없어요.
이거 찍혔고, 여기 이렇게 가방, 뜨개 가방, 이렇게 멍석 무늬로 뜨는 거, 그 다음에 리본 이렇게 겉으로 한 바퀴씩 해서 리본 무늬하는 코바늘 가방에 대한 도안도 있어요. 그래서 책을, 저는 이 뜨개 잡지 중에, 뜨개 책 중에, 이거는 이제 잡지라고 봐야 되는데, 사면은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본인이 뜨는 것도 되게 좋고, 기사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, 네, 그 다음에 요거. 약간 샤넬풍 베스트, 샤넬풍 자켓이잖아요. 요것도 이제 대바늘뜨기인데 뒤에 도안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떠서 봄 시즌에 입으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쪽에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하고 뒤에 보면은 신간 도서인데 이건 신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된 것도 있지만 도서에 대한 설명도 있고 네, 수평기에 대한 것도 이번에는 있더라고요. 기계로 뜨는 거, 수평기 시작하시는 분들 요렇게. 그래서 되게 볼거리가 많고 이 뒤쪽에 보면 앞에 있는 작품들 페이지 수 나와 있어서 이렇게 QR코드도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헤드폰에 대면 뜨개 기법도 영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도안이 있으니까 도안을 참고해서 뜨면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 앞쪽에 요크무늬 중에 예쁜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. 빨리 예쁘게 잘 뜨고 다음 작품의 봄 시즌에는 조금 산뜻한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요 조끼 요게 너무 예뻐서 응용을 해서 만들면 되게 예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랑 요크무늬는 유튜브 영상으로 찍기는 솔직히 좀 도안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크무늬 아니고 심플한 카라 니트를 봄 시즌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면 되게 알찬 구성이라서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되게 볼거리도 많고 초보분들도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헥사곤 무늬 제가 그 가디건 모티브 연결하는 거 했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색을 여러 가지 배합해가지고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모티브 연결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번 같이 구경해 보려고 시간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고 책을 구입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기 구독자 모집도 하네요. 정기 구독해서 저는 지금 작년 시즌에는 거의 다 책을 다 선물 받거나 아니면 사서 보거나 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뒤에도 맨 뒤에도 보면은 여기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니트 사진이 담겨져 있어요. 여기서 보고 이제 도안 페이지 수 찾아서 보고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. 앞으로는 계속 뜨는 기법만 영상으로 인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바늘이 어떤 게 좋은지 실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영상을 뜨개 로그처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요소와 더 많은 정보로 인사 자주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잡지 같은 거 구입하셔서 정보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